자, 맥캐시라는 선수는 네. 이거를 보면서 아니 그 새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쟤는 매 라운드 저렇게 하는 친구입니다. 아, 맥캐시는 더러워요. 좀 원래 좀 지저분한 선수고요. 메시는 4개월 때부터 뛰던데 팬텀 드리블 치던데 메시는 두 명 제끼던데 너는 왜 못하냐. 그럼 엄마 난 힐이에요. 내가 힐로 태어난 걸 어떡해 엄마. 옆집애랑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힐이 저는 보여준 거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어제 캐시라는 선수가 게임 중에 화가 많이 나서 캐시한테 욕을 좀 했어요. 아 네네. 아 이게 상당히 좀 밉상인 것 같은데 어제 그 태클은 선타님이 보시기에는 고의성이 있는 태클인 거야? 아니 친구를 제가 잘 몰라요. 자 맥캐시라는 선수는 네. 이거를 보면서 아니 그 새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쟤는 매 라운드 저렇게 하는 친구입니다. 아, 맥캐시는 더러워요. 좀 원래 좀 지저분한 선수고요. 네. 그리고 얘가 어떤 친구냐면 수비에 대한 의욕은 EPL에서 제일 큰데 수비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많이 뻗어요. 아. 제가 그래서 지난번 라이브 왔을 때도 한번 캐시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죠. 다혈질에서 페널티킥 네, 그거 한번 노려야 된다. 네. 제가 말한 게 딱 그겁니다. 발을 많이 뻗는 선수예요. 그래서 딱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왔던 거고 캐시가 뭐 예전에 도어티도 한번 다치게 했었다라고 했는데 그 저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그 맞더라고요. 그만큼 캐시가 원래 거칠게 하는 선수고 이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공격적인 본능도 굉장히 잘 가져가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정말 빅클럽은 가기는 애매하지만 중상위권 클럽에서는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캐시가 그렇게 벤탄쿠르를 부상을 당하게 하고 나갔잖아요. 네. 그 뒤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캐시가 공을 잡을 때마다 토트넘 팬들이 다 야유를 보냈어요. 거리면서 야유를 보냈잖아요. 에메리가 그걸 딱 캐치하고 바로 빼는 것도 그 멘탈이 좀 멘탈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참 에메리가 어제는 조금 이겼습니다. 포세트 골로 이겼어요. 네, 그리고 전반 막판에도 마지막에 세트피스 끝까지 지휘하는 것도 결국에는 골로 이어졌고 그 골이 터지게 되면서 후반전 들어갈 때 분위기가 쎄해졌고 그리고 완벽한 교체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일리와 와킨스가 틸레망스가 해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일단은 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찬반전을 좀 나누어요. 뭐 힐이 잘했다. 아니면 힐 못했다. 힐이 답답하다. 뭐 힐은 이 팀에서 뛸 자격이 없다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좋게 봤거든요. 아 저는 좋게 그러니까 봤습니다. 기존의 힐을 바라보던 그 눈높이 자체가 높지가 않아가지고 어제처럼만 해줘도 저는 진짜 예스라고 그러니까 땡큐라고 할 정도로 힐이 좀 좋았는데 선타님은 힐 활약 어떻게 자 힐은 이거예요. 힐이 진짜 정말 잘했느냐? 노.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우리가 브라이언 힐을 선발 라인업에 넣었을 때 힐한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족시켜줬냐? 예스입니다. 힐은 왼쪽에서 나왔을 때 우도기만 잘 쓰면 됐어요. 힐의 역할은 너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도기한테 기회를 많이 살려줘라였고 힐 역시 실제로 공 잃지 않고 힐은 그냥 아예 공 오면은 그냥 아예 공 온 방향으로 그냥 드리블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쵸. 뒤로. 왜냐면은 부딪히면 넘어가는 거야. 네. 넘어가니까 얘가 아예 그냥 피지컬 컨택트를 아예 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어쨌든 살아는 남았잖아요. 네. 뺏기지 않고. 네. 그것만으로도 힐은 할 걸 해줬다. 근데 여기서 힐한테 무언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힐이 못했다 그러면서 막 힐한테 비난을 넣어주는 거는 저번에 말한 거랑 문동님이 한번 썼던 비유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4개월 된 애한테 너 왜 뛰질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힐한테 골을 못 넣고 어시스트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뭐라 그러면 안 된다는 아니니까 뭐 그건 뭐 작년마다 또 다르겠지만 힐이 보여준 7분 정도 동안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를 다 놓고 봤을 때는 힐은 할 만큼 해줬어요. 뭐 여기 이상 이거 이상 힐한테 바라는 거는 저는 정말 아 이거는 좀 진짜 그냥 4개월 된 애한테 너는 왜 못 뛰냐 너는 왜 뛸 수 없냐 라고 하면은 메시는 4개월 때부터 뛰던데 팬텀 드리블 치던데 메시는 두 명 제끼던데 너는 왜 못하냐 그럼 엄마 난 힐이에요 내가 힐로 태어난 걸 어떡해 엄마 옆집애랑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힐이 저는 보여준 거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왼쪽 윙어에 토트넘에 피자리송이 있다고 치거나 네. 뭐 솔로몬이 있다고 치거나 아니면은 뭐 메디슨이 있어서 존슨이 왼쪽으로 나오고 클루스스키가 오른쪽 윙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네. 뭐 다른 왼쪽 윙어가 나왔을 때 힐보다 더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쳐줄 수 있거나 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런 선수가 없었어요. 없어요. 네. 없자면 없어요. 그러니까 존슨도 오히려 오른쪽 하니까 전반전 스피드 자체가 네. 다르던데요. 훨씬 잘하죠. 네, 저는 어제 좀 깜짝 놀랐던 게 존슨이 그 전반전 한 20분쯤이었나 사이드를 보고 네, 갔는데 갑자기 쳐놓고 네. 달려가는데 제가 저렇게 빠른 선수였어?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요. EPL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 존슨도 진짜 무기가 있구나 이렇게 그럼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존슨이 그리고 확실히 오른쪽으로 나가니까 네. 그 갖고 있는 그 간결한 성향이 더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두
죽어라 컵백만 보는데,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장면으로 몇 번 나올 뻔했죠. 손흥민한테도 이어지는 그림들이 몇 번 있었고 다 옵사이드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존슨이 오른쪽에 나오는 것도 토트넘이 가져갈 수 있는 무기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슨 쪽으로 공이 많이 안 갔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셀소가 이제 왼쪽으로만 계속 전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존슨한테 공이 많이 안 갔는데, 존슨한테 좀 더 공이 많이 이어진다라고 했으면은 더 좋은 그림들이 몇 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죠. 근데 일단 어제 그 경기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음 경기가 맨시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맨시티전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그냥 결과가 솔직히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뭐 그건 모르죠. 축구는 해봐야 알죠. 네, 해봐야 네. 아는 거긴 한데, 지금 이제 맨시티도 전 경기를 보면은 선수가 없어가지고 교체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아 맨시티 없죠. 네, 부상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두 팀이 어쨌든 부상자가 많은 건 똑같은데 이 선수단의 퀄리티가 너무 다른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사르는 혹시 다음 주에 돌아오나요? 그거는 뭘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그거는 좀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네. 맨시티는 부상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얘네 뎁스가 얇아요. 애초부터 선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지금 뭐 못 나오는 선수 뭐 물론 뭐 몇 명 못 나왔는데 그릴리시가 못 나왔고 뭐 덕배도 못 나왔고 네. 코바치치하고 마티우스 뉴네스 이렇게 네 명이 못 나왔거든요. 네. 이 친구들 네 명이 돌아오면 물론 뎁스가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러네요. 부상이 좀 있긴 하네. 있긴 한데, 근데 원래 이제 제가 맨시티를 꾸준히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박싱데이 때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게 애초부터 선수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릴리시까지 나가니까 리버풀 대 맨시티 경기도 보셨나요? 아 봤어요. 네, 이 경기도 보면은 맨시티가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네. 리버풀은 계속 어떠한 변화를 가져가면서 받아치는 반면 맨시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손가락 물고 화이팅 화이팅 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경기가 1-1로 끝나게 됐는데, 아 이 경기도 진짜 맨시티 입장에선 정말 아쉬운 경기 중 하나가 됐죠. 네. 근데 일단 맨시티가 이렇게 부상자가 있다고 해도 솔직히 선수단 퀄리티는 토트넘보다 저는 몇 수 위라고 생각을 해요. 뭐 도쿠 있고 실바 있고 이슬 선수는 다 있어요. 할란드 있고. 근데 이제 토트넘은 뭐 비스마가 돌아온다. 지금 엔제 포스콜로 감독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비스마 돌아오고 이제 우도기도 어느 정도 이제 이번 경기를 통해서 몸이 좀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사르가 돌아오게 될지 안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미드필더진이 사르까지 돌아온다고 하면은 과연 노셀스한테 다시 한번 선발 기회를 줄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벤치로 내보내버릴까요? 저는 로셀소가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제 경기가 네. 로셀소가 오히려 하나 더 낮은 데서 플레이를 하니까 오히려 더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수마랑 로셀소랑 같이 뛰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저께 벤 데이비스가 정말 후반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선수 보면서 약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뛰는 토트넘 선수 같다라는 감명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럼요. 그래서 벤 데이비스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후방에서 빌드업을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로셀소랑 같이 비수마랑 한다 해보면은 뭐 토트넘이 과연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진과 미들젠 상대로 얼마만큼 두들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잖아요. 뭐 맨시티가 울버햄튼한테도 잡힌 이력이 있으니까 한번 뭐 기대를 해봐야죠. 뭐. 근데 상대는 이제 로드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로셀소가 들어오고 나서 조금 뭔가 신기해졌던 거는 원래 이 로셀소가 뛰는 롤이 약간 사르 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르 자리에 네, 어떻게 보면은 어제 보면 벤탕이 그 비수마 자리에 들어간 거고, 근데 셉세비를 이제 메디슨 자리에 넣었는데 메디슨이 반대로 넣었죠. 다르게 쓰고, 그리고 노셀소도 사르처럼 안 쓰고 좀 더 볼플레잉 자리를 점유하는 데 쓰고. 근데 과연 이 노셀소가 에스턴빌라의 이 미드필더진 상대는 어느 정도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맨시티전에서 얘가 진짜 어제 했던 것처럼 여유 있는 플레이가 나올까, 그건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감독이 그 인터뷰를 보면은 노셀소랑 힐의 활력에 자기도 감명을 받았대요. 이번 시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어제 이 두 선수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한다. 그래서 힐도 그러면은 다음 경기에 선발 출전. 와 힐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냥 선발 라인업 그대로에 벤탄크루 자리에 비수마만 바꿔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셉세비 공이 똑같이 네 똑같이 갈 것 같아요. 윙이 돌아오는 윙어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않을까, 사르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그냥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공격이 너무 좋았어요. 흐름이 너무 좋았는데 호이비엘한테는 진짜 미안하지만 호이비 들어오니까 완전히 맥이 끊기더라고요. 그게 그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제 감독이 벤탕을 전반전에 내보내고 감독이 플랜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벤탕이 어차피 90분 풀타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체력이 안 돼서. 네. 그럼 벤탕을 한 후반 한 65분에서 70분까지 쓰고 만약에 본인들이 1-0으로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호이베르를 넣어서 뭔가 경기를 마무리 짓겠다. 구원투수 느낌으로 호이베르를 쓰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전반전에 벤탕이 나가면서 뭔가 엔제 포스트코글라의 플랜이 완벽히 다 부서진 게 아닐까. 부서졌죠. 근데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됐으면 저는 진짜 어제 경기 이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벤탕이 만약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근데 뭐 이쁘지만
정말 저도 이겼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너무 시즌 좋았어요. 토트넘의 필승 그 구원투수 전략 중에 하나가 항상 경기를 이기고 있으면은 비수마가 나고 호이비르가 들어와서 수비적으로 좀 빵빵하게 해주고 그리고 경기 약간 조율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느낌이 많았는데 이 안 그래도 없는 전력에서 벤탕이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이제 포스테코글루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우리는 받지 않냐 너네. 우리는 스포백 라인에 풀백만 4명이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 왜 에릭 다이어 안 썼냐. 왠지 에릭 다이어 두고 뭐 자기가 그 에스턴빌라 경기를 돌려봤는데 와킨스나 디아비가 상당히 발이 빠르고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풀백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를 안 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풀백 4명 에메르송 노야리 변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정말 이거예요. 다이어가 정말 싫었구나. 진짜 다이어가 정말 싫었구나. 이거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센터백이 아무도 없는데 센터백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한 명 있잖아요 팀에. 한 명 있으면은 보통 쓸만도 한데 안 쓰나. 야 진짜 정말 싫었나봐 다이어가. 근데 이거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목벨 쪽에서 얘기 나왔어요. 포스테코글루가 다이어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뭐라고요? 몰라 포장마차 가서 계란말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포스테코글루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솔직히 얘기했고 사실상 포스테코글루 시스템 밑에서 이제 다이어의 출전은 끝났다고 봅니다. 아예 끝났다. 그게 이제 약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이어한테 내가 있는 한 너한테는 이제 출전 시간이 많이 안 갈 거라고 그냥 아예 그냥 진심 어린 고백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소주 한잔 했지. 그래서 다이어야 미안하다. 내가 내리자. 내가 생각을 내려봤는데 어쩔 수가 없다. 내 선택은 이렇다. 너는 뭐 이제 떠나려면 자유롭게 떠나고 뭐 7월까지 배째 거면 그냥 배째든 너 알아서 할 거 해라. 너랑은 나랑은 끝이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다음 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겠지만 근데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눴대요. 그래서 에메르송이 이제 로메로가 돌아오기 전 그러니까 다음 경기까지는 아마 센터백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경기부터는 로메로하고 벤데비스가 수비라인을 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얄이 어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 이렇게 네. 이제 평가를 에메르송이요? 네. 한번.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 중에 제일 어젯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뭐 그냥 그거예요. 그냥 아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안 그래도 선수 없는데. 네, 아무도 없는데 뭐. 네, 그래.